자,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안 쓰고 진짜 딱이 기능 하나로만 지금까지 그냥 보던 거 말고 늘 쓰던 거 말고 한끗 차이로 새롭게 응용하는 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왕 알려드린 김에 오늘 작업했던 그라디언트 프리셋까지 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겸 1타 강사 종코바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 서브잡이죠. 포토샵 콘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사실 제가 3, 4년 전에도 그라디언트 콘텐츠를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방식 너무나 흔해졌죠. 누구나 다 사용하고. 고만고만하고 뻔한 것들 말고요. 제가 요즘에 조금 알게 된 트렌디하면서 새롭게 응용하는 방식을 공유 드릴 겁니다. 네 가지인데요. 바로 한번 그냥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배경색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냥 더블클릭하면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넣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배경색을 여기에 넣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하얀 컬러를 배경에 똑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 경계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약간 배경에 잘 조화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집니다. 어때요? 그러면 약간 뭔가 못지못지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겠죠. 배경이랑 컬러가 똑같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넣고요. 색깔이나 위치를 조금만 바꿔줘도 깔끔하죠. 이렇게만 해도 확실히 그라디언트를 조금 색다르게 사용하는 느낌이 들죠. 근데 반대로 어두운 컬러에서도 이건 활용이 가능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글자에다가 자, 이번에는 리플렉트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주고 컬러를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컬러를 넣어서 반대로, 그리고 사이즈를 좀 줄여줄게요. 여기에 있는 끝에 이 검정 컬러를 배경에 있는 컬러와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때요? 이 끝에 경계면이 부드러워지면서 배경과 확실하게 컬러가 묻어있는 느낌이 들고요. 게다가 시각적인 착각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어때요? 밝은 부분 그라디언트가 앞에 가운데에 있으니까 좀 튀어나와 있는 느낌 들지 않아요? 맞죠? 그렇게 공간감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서 하나 더 꿀팁을 드린다면 이 위에 있는 선에도요 똑같이 넣어준 다음에요 반대로 주잖아요? 그러면 이 검정색이 배경이랑 어울리면서 움푹 파여있는 느낌이 들죠. 오히려 여기는 튀어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배경에 있는 컬러를 그대로 그라디언트에 활용하면요 입체감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응용할 줄은 모르셨죠? 자, 두 번째는 비슷하긴 하지만 깊이감을 만들 수 있어요. 다들 여러분들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리니어로만 많이 활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사용하면 좀 구박 아니겠죠? 저는 여기에서 다이아몬드를 활용해 볼게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거의 활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걸 활용하면요 진짜 제가 생각한 그런 느낌이 아닌 뭔가 아 이거 어디다 써먹지란 느낌이 드는데요. 각도만 살짝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 색깔의 깊이 정도만 좀 바꿔줘도요 구멍에 빠져있는 느낌, 터널 속에 들어가는 느낌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그라디언트를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깊이감이 생기면서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타이포그래피 하나만 띡 넣어주면 끝. 이걸 좀더 실무적으로 응용한다면 크기를 크게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네, 요런 식으로 크게 레이아웃을 약간 크롭해서 또 넣어주면은 무언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의 또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결과물 보면 깔끔하죠. 요런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튀어나온 느낌도 만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냥 반전시켜주면 되겠죠? 사실 해보니까 튀어나온 느낌은 잘 안되더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입체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체감 있는 큐브를 만들 때 그냥 단색만 넣는 경우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처럼요. 가장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이 되겠죠. 하지만 좀더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넣어주면요 이런 형태감을 훨씬 더 리얼하게 입체감 있는 큐브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씩 넣어볼까요? 자, 윗면에는 그라디언트를 밝게 넣어줘야겠죠. 아주 그냥 밝게, 정말 밝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면에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밝은 면에서 꺾이는 요 부분이 가장 어둡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어두운 면이 이렇게 오겠죠. 어때요? 요런 식으로만 돼도 확실히 그냥 우리 단색으로 넣은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 면과 면의 이 거리감이 생기면서 좀더 입체감이 풍부해졌죠. 요런 식으로 다른 오브젝트까지 넣어주시면은 확실하게 완성도 높은 그러한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림라이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어떠한 물체를 만들 때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 얇은 경계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빛을 만드는 게 바로 림라이트 혹은 백라이트라고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다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넣겠죠? 요런 식으로 넣습니다. 이게 그라디언트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자, 여기에 스트로크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이 스트로크에 이 선 색깔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라디언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넣었던 그라디언트 찾아서 그대로 자, 요 방향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반대로 돌려서 오른쪽에 빛이 들어오게 얇게 그리고 두께를 적당히 줄여주면은 요런 식으로 어때요? 지금 왼쪽에서는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지만 오른쪽은 뒤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듯한 림 라이트를 이렇게 스트로크에 그라디언트를 넣어서 만들어주면은 훨씬 더 이 실루엣이 명확해지고 깔끔해져서 눈에 잘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뭔가 입체감도 살짝 추가가 되고요. 비슷한 식으로 응용을 하면은 이런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네 가지 순식간에 지금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끝내긴 솔직히 아쉽죠. 이 존코바가 만든 그라디언트 프리셋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설치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가 이걸 어디서 드릴 거냐면요. 바로 존코바 디자인 카페. 커피 파는 카페 아니고요. 네이버 카페예요. 네, 나중에 언젠가는 카페를 차리고 싶죠. 자,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 디자인, 영상, 모션 그래픽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작고 귀엽긴 해요.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영상을 좋아하시건 디자인을 좋아하시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물론 그 성장하시는 데 있어서 존코바인 제가 또 빠질 수가 없겠죠. 저도 열심히 공유하고 댓글 달고 소통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자료 공유 게시판에다가 제가 오늘 사용했던 그라디언트 이 프리셋들 10종이 넘죠? 전부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그냥 무료로 마음껏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결과물이 좀 더 트렌디해지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창의적이고 도움되는 디자인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코바였습니다. 저 이거 최고의 영상 모션 그래픽 디자인 카페로 만들 겁니다. 우리 같이 만들어봐요.